시리즈 최초 하이브리드 AF 시스템을 갖춘 파나소닉 루믹스 S5 마크 2. 지난번에 제가 리뷰도 했었는데 어쨌든 출시 당시 굉장히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낸 풀프레임 미러리스 카메라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S5 마크 2의 파생 모델, 쌍둥이 형제라고 볼 수 있는 풀프레임 미러리스 카메라가 주인공입니다. 파나소닉 루믹스 S5 마크 2X. 5 마크 2보다 확장된 녹화 포맷 및 코덱, 그에 따른 USB SSD 녹화, HDMI 로우 데이터 아웃풋 지원, 유무선 라이브 기능까지 다 포함되면서 동영상 파트가 크게 강화된 모델이에요. 게임 패키지로 비유하면은 S5 마크 2가 스탠다드, X가 디럭스와 얼티밋, 그 중간 지점에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S5 마크 2하고 겹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때문에 본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지난번에 제가 제작했었던, 업로드했던 파나소닉 루믹스 S5 마크 2 리뷰를 먼저 시청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왜냐면 이번 영상에서 좀 빠지는 내용도 있을 테니까요. 지난번에도 그거 30분 넘었잖아요. 또 그렇게 만들 순 없죠. 물론 이번 영상도 또 어떻게 길어질지는 몰라요. 말하다 보면 되게 길어져. 보다시피 바디 디자인은 S5 마크 2하고 동일합니다. 방진 방적 설계, 더 높은 해상도, 장시간 레코딩을 위한 방열팬 내장, 셀피 촬영 및 앵글 전환에 용이한 스위블 터치 디스플레이, 풀사이즈 HDMI에 보다 빠른 이미지 전송과 충전을 위한 USB 3.2 젠2 듀얼 SD 카드 슬롯 모두 S5 마크 2와 똑같습니다. 무게까지 같아요. 배터리, 카드 포함 약 740g. 외적인 차이는 그저 컬러뿐입니다. 올 블랙. 보다 튼튼하고 간결한 느낌을 주고 있죠. 루믹스 타이틀까지 색을 빼버렸기 때문에 얼핏 봐서는 어떤 브랜드의 카메라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그립감은 똑같아요. 깊이감이 있고 한 손으로 살짝 쥐어도 손에서 쉽게 이탈하지 않습니다. 어떤 카메라든 조작계에는 적응하기 나름입니다만 충분히 사용자 커스텀도 쉽고 직관적인 편이라고 봅니다. 하드웨어 디자인, 이 완성도 부분에 있어서는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이게 단순 제 생각만 그런 건 아니고 실제로 이제 글로벌 해외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S5 마크 2 시리즈는 동급, 비슷한 급의 타사 풀프레임 미러리스 카메라들하고 비교하면 제법 좀 부피가 나가는 편이에요. 그로 인해서 좀 따라오는 이점들이 저는 많다고 보기 때문에 뭐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순서를 좀 바꿔서 말씀드릴게요. S5 마크 2 X는 약 30도의 실내 환경에서 프로레즈 5.8K 30프레임 422 HQ 포맷으로 약 64분간 발열로 인한 촬영 중단 없이 내려 찍을 수 있습니다. 에이 뭐 별거 아니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지금 방금 말씀드린 포맷으로 64분 동안 영상을 찍어냈을 때 생성되는 이미지 파일 용량은 며칠까요? 약 1TB입니다 카메라 외부 온도는 약 40도였고요 방열팬은 돌아간다는 느낌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미지 파일을 제한 없이 찍어낼 수 있는 200만원대 풀프레임 미러리스 카메라라는 점에서 사실 여기서 이미 이야기는 끝났어요. 이건 좀 놀라셨어야 됐는데. 드물어요. 이 가격대에서 이 정도까지의 퍼포먼스가 나오는 거는 흔치 않습니다. 진짜로. 유효 화소수 약 2420만 화소, 풀프레임 CMOS 센서, 라이카와의 협업으로 완성된 차세대 비너스 엔진, 그리고 이전 마크2에서도 놀라움을 선사했던 하이브리드 AF 시스템이 그대로 적용됐습니다. 위상차 AF 포인트는 최대 779개, 콘트라스트 315개로 동일합니다. 이전 오리지널 S5와 비교하면 제품 성능은 정말 크게 향상된 거예요. 콘트라스트 AF만 있었던 S5하고는 좀 비교하는 것 자체가 무리가 있죠. 하나, 고속 촬영 매수, 최대 14스톱의 다이나믹 레인지, 고감도 촬영에 용이한 듀얼 네이티브 ISO, 5축 바디 손떨림 보정과 함께하는 최대 6.5스톱의 듀얼 IS2, 제품 무게 등을 고려했을 때 이미지 센서와 이미지 엔진은 S5 마크 2와 완전 동일한 사양으로 추정됩니다. 기계식 셔터는 동일하게 최대 8000까지, ISO 확장 감도는 204800까지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동일한 환경, 동일한 세팅으로 담아낸 결과물만 봐서는 S5 마크2와 이 X, 이 차이를 구별해낼 수 없습니다. 저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만큼 일치한다는 겁니다. 이미지 품질은. 그런데 이건 어디까지나 동일한 세팅에서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친구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업데이트 됐습니다. 내가 웃돈을 줘가면서 이 X를 선택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복잡한 설명 필요 없이 짧게 요약하면 워크플로우 속도, 효율 향상에 있습니다. 이미지 퀄리티가 막 올라가고 그런 게 아니라. 이거 중요하죠. 무시 못합니다. 작업 속도, 효율이 더 산다는 건 그만큼 돈을 더 벌 수 있잖아요. S5 마크2에서는 경험할 수 없었던 올인트라, 프로레즈 코덱을 지원합니다. 크게 보면 이 두 가지 코덱의 결은 비슷하다고 봅니다. 기존 롱급 코덱과는 달리 1프레임 단위로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이해하기 쉽게 사진 한 장 한 장을 엮어서 동영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프레임이 모두 인트라다 해서 올인트라입니다. 상대적으로 압축률이 낮고 프레임 단위의 정교한 편집 및 후반 작업에 용이합니다. 묶여있는 걸 하나하나 푸는 것보다 개별적으로 놓여있는 걸 바로바로 빼낼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 연산 속도도 빠르잖아요. 그만큼 생성되는 파일 용량이 훨씬 비대해지기 때문에 더 큰 용량의 스토리지를 요구합니다. 그게 단점이라면 단점이에요. 그리고 제가 하나씩 다 확인을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이미지 품질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물론 뭐 차이가 아예 없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이건 좀 경우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특히 정적인 이미지를 담아낼 때는 그 차이를 알아내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때에 따라서 맞춰 쓰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정답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브이로그 촬영 같은 경우에는 그냥 롱곱을 쓰는 게 더 효율적일 수 있죠. 용량 대비. 그런데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이번 S5 마크2 X를 제대로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SD카드로는 무리가 있습니다. SD카드만으로는 이 친구의 재기능을 활용할 수 없다는 거죠. 또 CF카드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럼 뭐가 필요할까요? SSD입니다. 외장 SSD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USB로 연결을 해서 사용하는 거죠. 무조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친구를 제대로 쓰기 위해서는. 아무튼 루믹스 GH6 때처럼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코덱의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저는 딱 두 가지가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딱 두 가지. 첫 번째, 고해상도 비디오 촬영입니다. S5 마크2처럼 이 녀석도 최대 6K 비디오 촬영이 가능해요. 그런데 똑같이 4:0 10비트가 최대고 비트레이트 역시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해상도에 비해서. 그래서 이전에도 저는 이 점이 조금 아쉽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프로레즈 최대 5.8K 422HQ 레코딩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그 아쉬움을 크게 달랠 수 있었습니다. 크롭 없고 무제한 레코딩이에요. 6K는 아니지만 이전 대비 훨씬 고품질의 고해상도 영상을 기록할 수 있게 된 거죠. 이어서 두 번째도 비슷합니다. 비록 크롭은 되지만 C4K 422 10비트 60프레임 레코딩이 가능해졌어요. 슬로우 앤 퀵 모드에서도 올 인트라 코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기존 S5 마크2에서는 볼 수 없었던 이 새로운 옵션들입니다. 제게는 크게 이 두 가지, 작게는 이 세 가지 기능들이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제가 주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포맷들이 한 단계 좀 진화한 셈이기 때문에 반갑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여튼 앞에 이렇게 나열한 추가점들이 저는 충분히 매력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S5 마크2 X를 좀 선택해야 하는 그런 최대 이유들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외장 SSD를 이렇게 연계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도 강점이 될 수 있죠. 모든 미러리스 카메라들이 이런 기능을 지원하는 건 아니니까요. SSD를 물려서 쓰는 거는 처음이에요, 저도. 아, 좋더라고요. 용량에 대한 압박이 없어요. 롱곱 28시간, 28시간을 찍을 수 있다니까요. 제품 무게는 무거워지지만 뭔가 이 마음 한쪽은 가벼워져요. 그런 장점이 있더라고요. 요거는 제게는 조금 애매한 기능인데 새로 추가된 기능입니다. HDMI 로우 데이터 아웃풋. 말 그대로 외장 레코더와 HDMI 연결로 최대 12비트 로우 비디오를 기록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거는 진짜 프로를 위한 영역이라고 보고요. 뭐 저도 실제로 사용해 본 적이 없어서 설명이 어렵습니다. 해당 기능을 좀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외장 레코더가 없어요. 저는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기능은 지난 6월이었나? S5 마크2에서도 펌웨어로 업데이트가 됐기 때문에 X만의 특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제.
라이브 스트리밍을 지원해요. 최대 4K 60프레임까지 송출할 수 있고 무선 연결로는 최대 FHD 해상도로 제한되고요. 비트레이트 역시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이미지 품질은 다소 아쉬움을 남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이거는 대부분 아마 비슷할 거예요. 저도 제 유튜브 채널에서 종종 이 루믹스 카메라로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때는 유선이죠. 저는 정확히 HDMI를 물려서 저는 뽑아내니까 뭐 이런 기능은 모든 것들이 다 갖춰진 장소에서 보다는 좀 여행지, 행사장 좀 이렇게 상대적으로 시스템이 덜 갖춰져 있는 곳에서 사용하는 게 전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현장 취재할 때도 써먹을 수 있죠. 하나하나 좀 다 따지고 드니까 생각보다 좀 기능들이 되게 많죠. 그리고 그런 기능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카메라가 이 루믹스 S5 마크2 X입니다. 풀프레임 낭만을 가져가면서 날씨와 장소 불문하고 안정적인 비디오 촬영이 가능하다는 것, 또 여러 비디오 코덱을 지원함으로써 이 프로들까지 만족시킬 수 있는 바디라는 것, 그리고 이런 제품이 200만원대에 판매되고 있다는 것은 저는 지금 생각해도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가성비가 좋다는 거죠.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라고 하면 서운해 하실 만한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보너스 준비했습니다. 지난 S5 마크2 리뷰 그리고 S5 마크2 X 언박싱 영상에 이제 몇 개의 질문이 달렸어요. 애석하게도 몇 개 안 달렸습니다. 그중 하나는 추천하는 줌렌즈, 단렌즈가 있느냐였어요. 하나씩 추천해 달라는 거였어요. 저는 뭐 가장 만만하면서 실용적인 렌즈 2400호를 꼽습니다. 줌렌즈는 전천후 렌즈죠. 어떤 브랜드의 카메라를 사용해도 저는 2400호는 무조건 하나씩 갖고 있었어요. 가성비가 좋습니다. IS도 포함됐고 무게도 상대적으로 가볍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렌즈예요. 뽑아내는 이미지 품질도 좋고요. 입문자라면 고민할 필요 없는 렌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거 하나만으로는 풀프레임의 즐거움을 좀 만끽하기가 어렵죠. 카메라 입문자를 꼬실 때 제일 효과 좋은 렌즈는 역시 밝은 단렌즈죠. 여러 가지가 좀 있는데 저는 루믹스 S 프로 50mm f1.4 이거를 저는 권장합니다. 밝은 렌즈잖아요. 얕은 심도 표현이 강점이고 진짜 어둠이 두렵지 않은 그런 렌즈입니다. 역시 렌즈 퀄리티도 좋고 이미지 품질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지금 저를 찍고 있는 렌즈가 50mm예요. 대신 생긴 대로 부피가 제법 크고 무겁습니다. 제품 무게가 955g이에요. 약 955g. 이는 뭐 비슷한 급의 타사 렌즈들보다도 무겁습니다. 가격도 높아요. 약 260만원. 가격이 좀 안타깝죠. 이 가격이 부담된다면 다른 대안이 있습니다. 시그마 50mm, f1.4, DG, DN. 훨씬 저렴하죠. 물론 이 단렌즈들은 전부 IS가 없습니다. 손떨림 보정을 지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워낙 S5 마크2 시리즈들이 이 손떨림 보정 능력이 출중하기 때문에 크게 뭐 부담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도 물려서 쓰는데 좋아요. 이 두 가지 렌즈만 있으면은 꽤 오랜 시간 재밌게 갖고 놀 수 있어요.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저 렌즈는 어떨까? 이 렌즈는 어떨까? 그렇게 통장 비워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AF 세팅이었습니다. 다른 브랜드를 사용하시다가 넘어왔는데 너무 이 AF 세팅하는 방법이 낯설다. 근데 그건 당연한 거죠. 다른 브랜드를 쓰다가 넘어왔으니까 낯선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 부분은 저도 한 번쯤은 좀 다뤄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렇게 거창한 건 아닌데 그래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루믹스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초기 세팅 값에서 꺼져 있는 옵션이 있어요. 연속 AF가 꺼져 있으면은 아무리 이걸 휘 저어도 AF가 작동을 안 해요. 이 옵션을 모두 2로 저는 바꿔놔요. 저는 AF가 항상 작동하게끔 설정합니다. 당연히 배터리 소모는 증가하겠지만 저는 이게 편하더라고요.
그 다음은 이제 AF 사용자 설정이죠. 참고로 이걸 설정한다고 해서 막 AF 성능이 지금보다 막 몇 배로 좋아지고 그런 거는 아니에요. AF 속도는 마이너스 2에서 0, AF 감도 역시 마이너스 2에서 0 정도를 주고 있습니다. AF 속도는 말 그대로 초점 속도를 말하는 거고요. 초점 감도는 피사체가 프레임 내에 진입하거나 그 안에서 움직였을 때 그에 따라 다시 초점을 재조정하는 속도를 뜻합니다. 초점 감도 값을 올리면 특정 조건에서 워블링 현상이 좀 나타나기 때문에 저는 이 값을 낮춰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AF는 확실히 이전 대비 정말 많이 좋아졌지만 이 부분은 역시 반복적인 연습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파나소닉 측에게 좀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뭐 지난번에도 이렇게 말을 했던 것 같은데, 피사체 AF 알고리즘이 조금 더 지금보다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뭐 자동차, 뭐 비행기, 기차 이런 건 필요 없어. 솔직히 저는 그런 거 필요 없고 그냥 동물 눈 정도는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람 눈은 있는데 동물 눈이 없잖아요. 저는 항상 그게 좀 아쉽더라고. AF 성능이야 지금 뭐 계속 펌웨어 업데이트로 개선되는 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뭐 이렇게 불만은 없어요. 루믹스 S5 마크2 X 뭐 한 3개월 정도 사용했으니까요. 꽤 오래 썼습니다. 저는 S1H, GH6, GH5 S, S5 마크2, 그리고 X 이렇게 5개의 바디를 지금 동시에 운영하고 있는데요. X를 사용하면서 제가 느꼈던 점은 딱 한 가지였어요. 이제 더는 나는 카메라를 구입하지 않아도 되겠다. 고가의 좀 시네마 카메라를 써보고 싶다. 뭐 이런 좀 욕심도 있었고 뭐 장비병도 뭐 없었던 건 아니에요. 인정하겠습니다. 근데 이번 X를 좀 사용하면서 모든 게 좀 다 줄어들었어요. AF가 어느 정도 해서 되니까 배가 부른 겁니다. 진짜요. 그래서 그 탐구심 같은 게 사라졌어요. 그리고 이걸로 좀 그럴싸한 작품을 만들지 못한다면 그냥 나는 재능이 없는 거다. 그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그만큼 이미 충분한 옵션들을 제공하고 있다는 겁니다. 디럭스예요, 진짜. 이거 하나면 그냥 끝이야. 결론적으로 비디오 제작자들에게는 적은 예산으로, 상대적으로 적은 예산으로 최대의 효율을 내줄 수 있는 카메라. 저는 그게 S5 마크2 X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게 사실 지금까지 루믹스 카메라였다고 생각하고요. 반대로 사진 촬영에 중점을 두고 비디오 촬영에는 나는 딱히 이 정도까지 옵션은 필요 없다. 그렇다면 그냥 S5 마크2를 보시는 게 이득일 수 있죠. 더 저렴하니까. 그리고 사진 쪽을 보면은 전 대안은 되게 많다고 생각해요. 여기까지입니다. 길어졌죠? 이상 디몽크였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Pro가 기대되는 루믹스입니다. 진짜로. 이거 뭐 립서비스가 아니라 저도 최근에 알았어요. 삼형 옵틱스가 이 연합에 합류했다는 거. 그리고 L스퀘어, L2, 라이카 루믹스 이 협업도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영상 제작자분들이라면 이 루믹스라는 브랜드를 좀 눈여겨보시는 게 저는 좋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전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렇게 말 안 하는데 이제는 좀 선택지가 늘어난 거죠. 이건 되게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해요.